쉬고 싶다면서 휴일이 되면 어김없이 일하는 사람. 고민에서 벗어나 편하게 살고 싶다면서도 계속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일과 고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데 왜 머리에서는 일생각과 고민이 떠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업무하는 상태와 고민하는 상태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 되어도 계속 일을 해야 할 것만 같고 휴일에도 고민에 시달리는 번잡한 마음 상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상태가 지속되는 이유는 바람직한 상태든 아니든 어떤 습관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일하는 습관이 익숙해지다 보니 주말에도 왠지 일을 해야 할 것만 같고 평소에 걱정하는 습관이 들다 보니 정작 쉬는 날에도 고민이 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만 편해지는 마음을 컴포트 존이라고 합니다. 컴포트 존이 생긴 이유에는 익숙해지려는 본능이 숨어 있죠. 새로운 상황에 처음부터 적응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심신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상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무의식은 바쁜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죠. 쉬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이유도 고민을 하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불행한 상태가 계속되는 사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행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적인 요인을 찾아내거나 심지어 꾸며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쉴 때 마음껏 쉬면서 오랫동안 마음에 저항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시하는 해법은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허락하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때 부모, 친구, 동료, 선배나 상사 등 제3자의 승낙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보다 자기다운 삶을 살기 위해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의심하고 깨부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한 용기를 내려면 하고 싶은 것을 해도 좋다. 스스로 허락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허락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기 때문이죠.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들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나 상사의 칭찬에 익숙해진 아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 부모나 상사가 좋아하는 일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내부 요인입니다. 외부가 아닌 내 안에 기준점을 찍고 나아가는 거죠. 일부러 미움받을 필요는 없지만 남들 마음에 들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가장 좋아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남이 좋아해 주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진짜로 휴가를 떠나고 싶다면 자신을 허락합시다. 휴가를 내자. 고민거리를 없애고 싶다면 스스로 홀가분해지는 것을 허락합시다. 홀가분하게 생각해. 명심하세요. 좋아하는 일이나 흥미가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전하기 위해 스스로를 허용하지 못하면 자신의 손으로 가능성의 싹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